어디서 수정하죠? 공백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면 에디트라고 써 있죠. 에디트. 보이죠? 수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수정, 편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가 어떤 게 높이냐면은 여기 보면 미드 값이 있고 하이트 값이 있죠? 여기를 400 제가 정확히 못 재니까 410으로 하겠습니다. 410 좀 커졌죠, 거기가. 자, 2번도 수정합니다. 어디를요? 하이트 값을. 여기 410으로 수정했습니다. 세 개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공백이 세 개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는 410, 하나는 420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똑같이 꼭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반영해 볼게요. 지금부터 적용. 이거 좀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딱. 근데 원래는 410이 아닌 것 같아요. 400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400. 아시겠죠? 400 정도 하면 얘가 여기에 딱 이쁘게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를 수정하면 얘네들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공백 위젯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수정을 해서.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근데 지금 여기 눌러보니까 자연 풍경을 눌러도 안 가고 여행 문화를 눌러도 안 가고 지금 가요, 안 가요? 말해보세요. 안 가죠? 여기가 아직 이런 생명력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아, 아까 그게 맞구나. 써져 있는 게. 원래 써져 있는 데는 놔둬야 되구나. 얘가 끼어들어가면 내려갈 것 같아요. 얘가 끼어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 크기만큼 내려갈 것 같아요. 수정하라고 놔둔 게 원래 맞았는데 수정을 괜시리 했네요. 큰일 났네. 자, 일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링크 메뉴가 들어가게 되면 그 크기만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링크 메뉴를 우리가 만들고 나면 얘네들이 조금씩 전부 내려갈 거예요, 전부 다. 자, 링크 메뉴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링크 메뉴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왜? 이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이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말인데, 이거를 여러분 거에 이걸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방법을 지금 확실히 배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뭐를 누르게 되면? 다 같이 말해보세요. 자연 풍경을 누르게 되면 자연 풍경으로 카테고리로 옮겨지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연 풍경을 누르면 자연 풍경 카테고리가 어디냐면,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자, 카테고리가 어디냐면 여기가 자연 풍경인데, 여기 보시면 자연 풍경이라고 여기 보이죠? 여기가 보이시죠? 지금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연풍경이라고 써져 있는, 여기가 자연풍경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지금. 이쪽 페이지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쪽 페이지. 옮겨갈 페이지는 어디냐면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의 주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클릭을 해봐요.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 다 같이 뭐라고요? 속성. 여기서 아무데나 우클릭하십니다. 속성을 누르게 되면 URL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URL. 다 같이 뭐라고요? URL. 이 페이지의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의 주소예요. 이 페이지의 주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TTP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넘버까지, 카테고리 넘버까지 나와 있죠. 지금 그죠? 15번이라고. 거기까지를 복사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앞으로 옮겨갈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자, 이제 옮겨갈 자리는 우리가 기억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아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기억했고요. 그러면 어디를 눌렀을 때? 말해보세요. 어디를 눌렀을 때? 얘를 누르면, 이 말이죠. 얘를 누르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뜻이죠. 자,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만드는 게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이제. 여기 포스트 쓰기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를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 등록하는 건데,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투명 배너가 있어요. 투명 배너. 다 같이 뭐라고요? 투명 배너를 여기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 배너.
투명 배너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미지 중에서 색깔도 안 나오고 투명하게 저장하려면 확장자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야, 노 선생님 진짜 잘하시네. 컴퓨터 선생님이시네. PNG 파일은 투명한 거예요. 투명해. 뒤가 비치는 거예요. 셀로판지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빼고 이렇게 원래 사진만 이렇게 나오게 될 때 PNG하고 뒤를 따버리면 이렇게 투명하게 되는 거죠. 투명하게 저장을 하는 사진이 하나 있어야 돼. 170픽셀의 크기가 얼마냐면 여기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자 봐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없네. 여기가 있나? 170에 60이네요. 자, 투명 배너라고 해서 투명 배너. 이거 투명 배너 01이라고 써졌는데 크기가 170에 60짜리입니다. 170에 60짜리가 투명하게 PNG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요거를 여기다가 이 PNG 파일을 어디다 등록을 하냐면